누구세요? 네, 차나라 씨 앞으로 배달 왔는데요. 응? 까불이, 놀랬지? 너 학교 가기 전에 받고 기분 좋으라고 꼭 시간 맞춰달라고 부탁했지. 원래 로즈데이날 주려고 한 꽃이 있는데 다 시들었어. 그날은 정말 미안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그리고 조만간 너한테 전해줄 빅뉴스가 있거든? 기대해도 좋음. 빅뉴스? 선녀 씨를 사랑합니다. 아, 정신 차려 정신. 어? 안 되는 일에 고민하지 말고. 안 돼? 일에 집중. 오케이, 일에. 선녀 씨, 티타임. 어제 고려 회사 시트콤 봤어? 응? 드디어 남녀 주인공들이 이렇게 딱 이어질 그런 분위기던데? 어머야, 그건 밑밥 간지 언젠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다니?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야 재밌지. 하긴 너무 크라. 너무 늦어. 자, 여러분 간식 드세요. 어머머, 2층간 건물에서 파는 빵인데 정말 맛있다 그러더라고. 우와, 허니바게트다. 지난번에 시빈씨가 말한 그 빵 맞지? 네, 맞아요. 우와, 역시 기억하시라. 우리 대표님 센스 돋는다. 진짜 잘 먹겠습니다. 우와. 채아씨, 어? 안 먹어? 먹어. 나 먹어야지. 어, 너무 맛있다. 빵 맛있다, 빵. 자.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이렇게 일찍 끝났는데 같이 저녁이나 할까? 내가 빵 쏠게! 어? 진짜요? 뭐 빵 쏠 건데요? 선생님, 전 아르바이트 가야 되는데. 알바? 네. 보아님, 저도 오늘은 쇼핑몰 때문에 좀 바빠요. 자기, 앞으로 자기 나한테 막 상황 보고하지 마. 알았지? 한 번만 더 보고하면 자기도 빵 싸준다. 야, 진짜 다들 바쁘게 사네. 그러면은 다음에 점심 같이 하자, 점심. 에, 그래요, 쌤. 우리 런치 거나하게 해요. 뭐, 사실 저녁 먹으면 좋지만, 이 19인치 반 허리, unbelievable한 허리를 유지하려면 저녁 먹으면 안 돼! 이래서 내가 이번 기수분한테 적용한다니까? 아, 비록 가진 건 없어도, 그 노력과 재능으로 똘똘 뭉쳐있거든. 얘들아, 집안, 백, 막 이런 거 믿고, 어휴, 그런 거 나 너무 싫어. 특히 막, 누구네 집 아들이네 뭐네 해가지고 막 설치는 애들. 맞아. 나는 딱 질색이다. 어? 비록 지금은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고 노력하면은 나중에 아주아주 아주 빛나는 별이 될 거야. 기죽지 마. 쌤, 나 쌤 말 듣고 감동의 도가니탕 100그릇 먹었는데 전혀 눈물이 나진 않아. 아, 그러고 보니까 국민이 네가 진짜 편하게 다니는구나. 야, 어? 교실 쓸데도 안 쓰기 몰라? 알아. 아는데 지금 네 올곧은 캐릭터 유지할 때가 아니라니까? 좀 봐봐. 뭔데? 제봐. 일본 내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한류스타 카키와 일본 톱 여배우 스고이 나가리가 연애설에 휘말렸다. 스고이 나가리는 방송 출연 중 이상형이 카키다 라는 발언을 공공연히 해왔으며 작년 1번 활동 당시 카키와 스고리 나가리가 데이트하던 사진 인터넷에 떠돌면서 이번 열애설의 발단이 되었다. 서영생, 빅뉴스가 이거였어? 아, 힘들어 오늘도. 맨날 이렇게. 아이고. 바로 위층이 집인데도 한 시간이나 돌아와서 여기 집에 들어오는 나의 고충을 아냐고. 연습 끝나면 수능 공부해야 되지. 애들한테 들킬까봐 조마조마 하면서 마음고생하지. 나도 편하게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 근데 애들은 돈 버느라 그래 고생하겠다. 나는 적어도 그런 고민 없으니까. 그래, 차국미, 너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파이팅 있게 감사하게. 어? 역시 액션 연기